인공지능 알파고와 인류 대표 이세돌 구단의 세계 대결이 막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우세를 점쳤던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한주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인공지능,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곤 소장과 함께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대국,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이벤트를 본 적이 있는가? 마치 네. 월드컵에 방불한다고 할 정도로 보통 이 국가대표 대항 경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인류 대표와 기계 대표 간의 승부였었죠. 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서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른바 알파고 쇼크라고 하는 충격을 저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파고 쇼크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전에 뭐 체스를 두고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결을 한 적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네, 이번 바둑 대결이 처음은 아닌데, 유독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끌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체스와 컴퓨터에서 인간, 체스에서 컴퓨터와 인간이 대결한 것은 1997년이었고, 그리고 퀴즈에서 2011년 이렇게 대결을 해서 컴퓨터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둑까지는 지금 시점에서도 한 10년은 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바둑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인공지능이 도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세계 최고수,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아주 호기롭게 내가 5대 0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나갔는데도 그 상대가 안된 거죠, 사실. 3연패를 하면서. 그런 점에서 바둑마저 넘어갔다. 기계에 이것이 충격파를 크게 던졌습니다. 예, 우리의 예상보다는 10년이나 단축한 아주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세계 대결, 뭐 1대 4,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결이 남긴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국은 뭐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한 이 이벤트를 진행한 구글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무척 강화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컴퓨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1승을 거뒀죠. 그러니까는 엄청난 수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사실 보고요. 그리고 그 덕에 사실은 한국의 바둑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또 세계가 한국의 바둑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거기에 이세돌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는 무척 이런 그 구글 이세돌 바둑계 모두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걸 떠나서 우리 이걸 관전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 금방 오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이런 것이 아니면은 논문이나 무슨 뉴스 이런 걸로는 알리기 어려운 무척 커다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 인지 각성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인공지능은 구글, 바둑은 이세돌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고유 명사로 남길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알파고 능력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영역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고 뭐 이래도 택시기사들께서 가장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세돌 같은 사람도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직업은 이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있는데 그 두뇌가 되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바둑 같은 사람만의 영역 최고수까지 꺾을 수 있는 세상 이러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다 기계들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계가 이렇게 인간의 일자리를 경쟁하게 되는 환경에 우리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상태의 교육을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직업인들은 직업인들대로 다양한 차원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국이 가져온 파급 효과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우려 여러 가지가 굉장히 가지치기라면서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대국을 계기로 좀 우리나라 인공지능 연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정부에서는 뭐 3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좀 인재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재 육성 문제라든가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지난해 사실은 그 다르파 로봇 올림픽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휴보가 우승을 했듯이 우리의 이제 이런 첨단 인공지능 기능 로봇 기술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어느 분과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기도 한데,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산업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렇게 연결돼서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리고 사람들이 산업 현장으로 적응돼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산업에 비해서 무척 우리나라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워도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주된 기술로 인공지능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예. 자금 얼마를 지원한다라고 해서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무슨 그 특별한 전문 직군들 위주로 인재들이 몰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으려면 이런 아주 첨단의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뛰어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보상을 통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권 소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둑 10년에 걸릴 것을 단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국이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좀 일으킨 계기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